조성훈 선수가 네. 일단 화면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성훈 선수는 이제 C조에 포진되어 있죠. 자, 조성훈 선수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조성훈 선수와 그 상대는 박민수. 두 선수 모두 공원 일사에서 꽤 지금 주목되고 있는 선수 아닌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 조성호 선수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렸지만 예. GSL 팀에서 치러졌던 연승전의 왕중왕전 우승자 강민수 선수는 뭐 샤우트크래프트의 온라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뭐 드림에게서도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뭐 강민수와는 두말하면 일이 아파요 이제는. 예. 예. 지금 채팅창에서도 아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드림의 경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네. 자, 드림의 우승자. 아, 그 막 여러분들과 순시간 첫 채팅하니까 굉장히, 안녕하세요. 아니, 아주 편한 분위기에서. 아, 이 자리는요, 그 본선에 올라간 선수를 위한 자리예요. 이게. 아, 그래요? 아무 안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유 그치. 아유, 죄송합니다. 함부로 허락된 자리가 아니지.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저 회사 처음 해봐가지고 좀 많이 미숙할 것 같은데 좀 네.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욕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진 않죠. 네. 그래도 만약에 조의 그 최종전을 갔거나 이랬으면 이런 자리 안 앉으실 건데. 아, 중혁이가 네. 2세트 지더니만 형 진짜 저 프로리그 못 나갈 수도 있다고 이러면 곤란하다 해서 자비를 베풀었죠. 네. 선수 한 명 살렸네. 자비를 베푸셨다고. 네. 자, 어쨌든 저희 또 개관에 들어오셨으니까 선수의 좋은 경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이번에 공원유산에서 볼만한 장면이다라는 것도 직접 짚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경기 준비 네. 들어갑니다. 네.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성호 선수 대 강민수 선수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조성호 선수와 강민수 선수의 C조의 승자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 또 이제 본선에 이름을 올려놓게 됩니다. 아, 솔직히 네. 회사 제안 받았을 때 걱정됐거든요. 저희 팀 선수들 지금 4강에 올라간 선수도 한 명도 없어가지고 아~ 안 하려다가 지금 목소리 힘이 없어요. 네. 원래 감독이 가오가 사는 건 선수들이 잘해야 그렇죠. 가오가 사는 거잖아요. 예. 감독이 이제 좀 위신이 사는 거. 네. 애들이 제 가오를 없애버리더라고요. 네. 김기용 선수. 네. 김기용 선수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추어 토스한테 졌더라고요. 화이트맨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깜짝 놀란 게. 감독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선수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감독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이런 대단한 팀입니다, MVP. 이런 상황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자, 어쨌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치킨에 대해서 지금 열렬하게 연호를 네. 하고 있네요. 치킨마루 많이 사 먹어주세요. 후기도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깨알같이. MVP 때문에 치킨마루 사 먹었다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피해지네요. 네. 자, 경기가 시작됐어요. 저희 스포티비 게임즈에 전해드리는 이제 공허유산 최초의 또 저그와 풀토스의 경기. 그렇습니다. 이런 양상들은 요즘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나 일단 요새 저그 선수들이 토스 좀 많이 징징대는데. 그래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지금 토스 사도는 일단 너프해야 돼요. 냉정하게 사도는 너프해야 되고. 아. 그리고 일단 저그는 럴커 체력 너프하고. 그리고 지금 저그가 잘하는 저그들이 럴커로 수비하면서 뮤탈 띄운 다음에 울트라 띄우면 토스가 상식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선수가 좀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토스를 일단 좀 초반에 너프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분강사도가 너무 센 건 사실이라서 사도에 게임이 끝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프로급 되면 어느 정도 수비가 되지만 프로급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많이 끌리다가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도는 일단 좀 너프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토스 유저지만. 네. 기동성, 사이오닉 이동 같은 그런 기동성 같은 것 때문에. 기동성도 그렇고 속 일단 너무 싸요. 이게 뭐냐면은 이영석 감독이 지금은 이제 토스 출신이긴 하지만 그 감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레더를 많이 플레이할 때 분광사도로 재미를 진짜 많이 보는 유저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한데 일단 뭐 패치라는 게 선수들이 또 이겨낼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세라스페어 대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세라스페어는 저가 좋아요. 그냥. 굉장히 냉정하고 그리고 해소를 하려면 구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 세라스페어가 일단 4인용이라서 토스가 그리고 저희 앞마당이 입구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네. W 가져갈 때 부담감도 있고 저그가 3회까지 먹은 다음에 이제 저그링 발업된 걸로 견제하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투엣에서 이제 드랍해가지고 저그링 8마리 견제하기가 되게 쉬운 종류가 될 수 있어서 일단 주도권 잡기가 저그가 좋아서 일단 세라스페어는 저그가 좋은 것 같고요. 네. 궤도주 선수랑 어스탐 같은 경우는 토스가 좋죠. 1대1 맵에 이제 서치하기도 편리하고 이제 저그가 뭐 하는지에 대해 다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초반에는 일단 확실히 토스가 좋은 것 같아요. 사도 하나 때문에 주도권을 토스가 다 잡고 시작할 수 있어서 그것도 잘 막는 선수들은 잘 막더라. 그리고 한 가지 팁인데
레드에서는 안 하다가 오늘 예선장 와서 저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봤어요. 제가 네. 사도를 쓰면서 제일 이해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미네랄사에 성클 하나씩 안 박아놓을까라는 의문심이 되게 많았는데 역시 레드에서 안 쓰고 대회에서 다 쓰고 있더라고요. 잘하는 선수들은. 실제로 이영석 감독도 레더용 빌드랑 대회용 빌드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똑같아요. 프로게이머는. 네. 대회에서 스피드를 네. 연습이나 이제 레드에 쓰진 않죠. 그래서 네. 오늘 그 빌드로 조준혁 선수를 내리 잡은 건가요? 한 판? 예, 네, 아, 원래. 또 모르겠어요. 분광사도로. 근데 분광사도로 이제 그 저 제 개인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이신영 선수 잡았어요. 아, 정말요? 그 리플레이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이영섭이다. 아. 근데 그 격이 진짜 잘했어요. 네. 와. 야, 솔직히 말하면 술을 끊었어요, 지금. 게임을. 술을 안 마세요. 거기다가 이제 스폰, 그, 스폰서가 생겼기 때문에 SNS 하지 말아라. 너무 지금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금지력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진짜 솔직히... 게임에만 집중하고 계시군요, 감독님은. 네, 그쵸. 술을 안 마신다는 거는 이제 말을 다 한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많은 분들이 아, 성큰을 건설하면 되는구나라고 공감하고 있어요. 아,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그 대신 이현경 씨가 이렇게 떨어져 앉아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솔직히 이 얘기 나올까봐 자리 보고 되게 부담됐는데. 아, 부담되죠? 네. 네. 옛날, 근데 옛날부터 저를 아시는 분도 아시게 전 문규리 아나운서 팬입니다. 아, 와, 야, 고발인데 이거? 술 드신 거 아니시죠? 저도 팬입니다. 문규리 아나운서는 네, 아니, 그렇죠. 문규리 아나운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 네, 이영경 아나운서도 이제 장차 더 잘 되실 거예요. 뭘 장차? 뭐 지금과 못 됐단 얘기예요? 아니, 문규리 아나운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채팅창 볼까요? 이거를 좀 받아야겠는데. 싸우자, 영서봐. 싸우자, 영서봐.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경기 양상이 강민 선수가 찍었어요. 그렇게, 어이, 저기 웃기적인 애가 없네. 아유, 취소? 이 링이 이렇게 되게 부담이 되는 게 코스가 저 큰 이프를 주고 그 힘슈팅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멀티가 빠르게 되지도 않고 네. 그 이래저래 저그가 토스에게 공격적으로 하기 좋은 맵이라서 네. 이제 사도로 이제 토스가 이제 역으로 얼마나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싸움이긴 한데 네. 근데 링은 이미 할 일 다 하고 돌아오는 중이에요. 네, 저걸로 이제 수비를 할 테고 일단 그리고 그렇게 성큰 하나씩 박은 다음에 코자촉수를 다 박으시더라고 요즘에. 그리고 사도가 가스가 너무 싸기 때문에 저그 네. 유저분들이 하실 때 항상 그 포자촉수도 하나씩 박아주셔야 돼. 다크가 그 군단의 심장이랑 다르게 나오기 너무 쉬운 이렇게 좀 패치라서. 그리고 분광사도가 좋은 점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병력을 태울 수 있다는 점이 네. 되게 좋아진 점이죠. 이 그렇죠. 부분은 너프하면 안 될 것 같고. 분광기가 이렇게 만천이 빠졌어요? 네. 네. 근데 별다른 어떤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네, 재미지는 못 준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리고 제 토스 중에 유행하는 빌드들이 분광사도 이제 드랍한 이후에 저그들이 로보틱스를 보면은 대다수의 저그들이 뮤탈리스크나 타락기를 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걸 대비해서 이제 가스가 저장된 걸로 이제 다크를 안 가고 조성호 선수처럼 저렇게 투스타를 올려서 불사조를 찍거나 이제 상대가 이제 개멸충 러쉬로 온다거나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공으로 찍어서 막는 비드가 되게 유행 중입니다. 일반적인 운영 패턴이 그렇게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패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 저그가 정말 좋아요. 토스가 저그한테 좋다고 하는 건 테라한테 좋다고 하는 건 초반에 어느 정도 이득을 봤을 때가 가능한 일인데 오히려 3벌 타이밍이 늦어졌고 저그가 무난하게 지금 갖출 수 있는 걸 다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그가 좋은 것 같아요. 앞서서는 막 그 분광사도에 대해서 막 열들토 하셨는데 반대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연결체를 한번 깨고 나서 네. 예, 분광사도가 아무것도 못했기 네, 때문에 분광사도가 뭔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분광사도가 진짜 사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떨어지면 피해를 못 줄 수가 없어요. 그 점이 되게 이제 사기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조준혁 선수랑 할 때도 테란전도 그렇고 저그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분광사도는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 싸움이라서 지금 되게 강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하면서 수비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잘 해내고 있어서 네. 되게 좋은 상황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경기 양상 분광사도를 보내고 우주가문에서 불사조를 찍잖아요. 네. 근데 강민 선수도 이를 예상했다는 듯이 뮤탈이 아니라 바로 타락기를 찍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글락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탈모사의 기생폭탄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진 거예요. 진짜 요즘 게임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타락기 찍고 이제 아마 뮤탈을 찍을 거예요. 그럼 이제 뮤링 측에 와서 그냥 불사조를 찍으면 바로 글락을 넘어가서 탈모사를 찍어서 할 텐데 솔직히 지금 토스가 냉정하게 그 조합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석이 되기 전에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경기를 더 길게 보는 것이 아니라 로봇공학설이랑 관문을 더 늘렸어요. 네. 아예 블락에서 유닛이 나오기도 전에 타이밍을 잡겠다는 의도인데 가시지옥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나오더라도 타락기가 이미 나와있는 상황이고 뮤탈이 나왔을 때 엘리전을 선택해버리면 엘리전에서 특수를 적응해서 특수가 이기는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게임을 좀 더 봐봐야겠는데 조성호 선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몰라서 저희 팀이 아니라서 봐봐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현경 씨가 3분째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말을 좀 걸겠습니다. 보시는 거 어떠세요? 지금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예. 이론을, 이론이 일단 생겨야 되거든요. 네. 이현경 아나운서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네. 짧게 예상한 대로 이제 바로 뮤탈로 넘어갔고 뮤탈 타락기로 무조건 엘리전을 선택할 텐데 토스가 이 엘리전 양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거의 없어요. 수비만 하면 어차피 저우가 뭐지 다 먹게 되고 자원이 다 높게 되는 상황이라서 잠을 먹기도 쉽지 않은 게 이제 아시다시피 저글링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면 그것도 멀티를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자 광전사가 이제 뛰쳐나오는 가운데 일단 한번 역동을 좀 해봤던 조성호 선수이긴 하고요. 근데 지금은 블락을 안 가는 걸 봤잖아요. 그럼 그렇죠. 한 대 실어서 올리는 게 가장 베스트한 판단이겠죠? 근데 지금 올려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그래요. 판단이 없어요. 네. 지금 두 분의 전문가도 얘기하고 싶고 딴 얘기하죠. 다른 분들이 저하고 이현경 씨가 지금 입에 단내가 나겠다고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맥주랑 치킨을 우리는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전문가들이 얘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초보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저도 진짜 그 한 팀에 속해 있는 뭐 선수들이나 감독님들의 의견을 듣고는 싶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명쾌한 해법을 제시 해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제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나 봐요. 다 이현경 씨 말씀하려고.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근데. 그렇죠. 아니 그런 거죠. 진짜 게임에 좀 깊이 이런 것들 알고 싶으신 예. 분들은 이현석 감독의 말을 제가 물어봐도 돼요. 미모의 비결은 뭔가요? 아 지금 무척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도 말을 시켜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자 완전 주도권을 지금 저분들에서 쥐고 있어요. 예상은 그대로 이제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됐고 예. 이제 조금 멀티 더 가져갈 거고 링으로 4번을 지금 먹지도 못한 상황이라 그냥 뮤탈을 이렇게 휘둘리다가 아마도 지지칠 확률이 99.9%인 것 같아요. 아 99.9%까지는 예. 단언을 하시네요. 네. 이게 대각이라서 가시지옥을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대각이라 일단 토스가 올인을 하기가 되게 불편한 토스가 여기서 저글의 상대로 되게 좋은 위치가 있어요. 대각을 제외한 위치가 나오면 토스도 이제 그 중간기에다가 이제 네. 추적자, 전면 추적자 올인을 하면 되게 세거든요. 이게 널뛰기라는 플레이가 가능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그 이미 다 갉아먹으면서 제 1차에서 아마추어 저그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토스분들이 아마 그 빌드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저그 분들도 그걸 어떻게 막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저희 팀원들도 어제 연습하면서도 이 플레이 어떻게 막아야 되냐 하던데. 아. 우리가 보기에도 많이 휘둘리는 것 같죠? 지금 막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다 이제 군단의 심장이 끝나고 공허의 유산에 대한 지식들을 막 정립해 그렇죠. 나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름 이게 대비기도 할 거예요. 그렇겠죠. 팀에 찾아낸 네. 어떤 여러 가지 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영석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지금 팀 내에서 연습 상황에서 이 정도는 거의 이제 사실 코스가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이영석 감독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팀원 전체 그리고 프로게이머들의 생각이라서 이런 것들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건 또 있어요. 이게 솔직히 팀마다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저희 팀의 말이 진리가 되려면 저희가 SK처럼 풀어리고 우승해야 돼요. 전선하시기까지. 아직 저희 팀의 말이 진리는 아니고 이제 네. 연습을 많이 해본 결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에 대해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고 조성호 선수도 이제 저희 팀 선수들이 저그에게 질 때 시나리오와 똑같이 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법을 제시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영석 감독이 말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선쯤 되면 아마 해법을 슬그머니 누군가 또 꺼내놓고 있죠. 네. 근데 김준호 선수도 레드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흥겨하고 있다. 네. 근데 이 뮤라키라는 게 군단의 심장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살모사나 군락을 가지 않았는데도 이런 경기 양상이 나오는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군심 때의 뮤라키와 지금의 뮤라키. 근데 살모사는 아직 안 떴습니다. 그러니까 살모사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상대가 지금 군사 좀 안 모았잖아요. 질문 올라왔는데요. 흰객님 해방선 저그전이 좋나요? 자, 그 사이에 저그전이 좋냐는 와우 중에 강민 선수가 먼저 1승을 챙겨갑니다. 네. 일단 이영석 감독의 이제 예측대로 경기가 흘러가면서 강민수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갔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또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 진짜? 해방선에 뭐야? 무리 지은 다수의 대상들, 이제 뭐 뮤탈이나 불멸자나 바이킹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좋은 유닛입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그들이 해방선 때문에 요즘에 네. 비탈리스크를 잘 안 쓰죠. 아. 이론이 공부하듯이 달달 외워가지고 오시는 분이라서 이분이. 아니, 공부는 진짜 잘하네. 저 이번에 여성 팀원 뽑았잖아요. 네. 아, 그렇죠. 여성 팀원들이 공부하는 방식이랑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적어가면서? 네, 적어가면서. 네. 이런, 이런. 손은 외우다시피. 못 움직여도 제가 해서. 보면서, 들으면서, 쓰면서.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셨습니까? 그렇게 이현경 씨한테 물어봐달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일단 강민수 선수가 공여유사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또 이영석 감독님이 보시기에 강민수 선수 어떤가요 요즘? 원래 잘했던 선수라서. 네. 아 원래 잘했나요? 지난 시즌 프로리그 별명을 제가 네. 기억하고. 그게 저희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제가 솔직히 송병구 감독님 입장이었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런 선수는 네. 연습 때 성실하고 연습 때 잘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감독이 경기 졌다고 안 쓰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심정은 이해가지만 안타까웠죠. 제가 1, 2라운드에 이정훈 썼을 때 그 느낌인 것 같아서. 그렇죠. 이영섭의 이정훈 사랑, 송병구의 강민수 사랑 똑같은 겁니다. 많이 네. 힘들었죠. 그냥 놓아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세트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경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